남창원 농협 마트 관련 12명을 포함해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127명입니다. 이미 4단계로 격상한 창원, 김해, 함안, 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3단계 거리 두기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첫 소식 신은정 기자입니다. 공원 한켠에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소. 남창원 농협 마트발 집단 감염 여파로 북새통이었던 전날과 달리 한결 차분한 모습입니다. 불볕더위 속 기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번호표가 발급됐기 때문입니다. 농협을 또 내 또 식자재 그 물건 또 사러 가가지고 혹시 걱정이 돼서. 남창원 농협 마트 관련 누적 인원은 28명. 마트 직원이 아닌 이용자가 처음으로 8명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대상자의 절반 정도인 1만 900여 명에 그쳐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감염 및 발생한 것과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으러 오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27명. 김해선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 13명이 한꺼번에 확진돼 임시 폐쇄됐습니다. 환자와 종사자 등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큼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김해시와 함안, 함양군에 이어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오늘부터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김해시는 16일까지 4단계를, 나머지 시군은 현행 거리 두기 3단계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